안녕하세요. 대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농을 준비 중인데 어떤 작물을 길러야 할지, 농사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기농으로 수익 창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봤지만 이렇다 저렇다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팜을 알고 계신가요? 기농기촌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현재 텃밭 농사를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저희가 먹을 거랑 주변 지인분들과 나눠 먹을 정도만 하기 때문에 직접 스마트팜을 할 일은 없었는데요. 이 스마트팜 농장에서는 온도부터 이산화탄소 양까지 자동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 농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 합니다. 스마트팜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욱 스마트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팜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스마트팜이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해서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스마트팜이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작물이 자라는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기존보다 덜 쓰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건물이나 카페 등의 수직형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려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에서 출발했던 스마트 농업이 이제는 장소와 외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실내 도시 농장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온실도 없던 때에 오로지 노지에서 농사를 짓던 시기가 있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기농을 처음 하시거나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은 노지 농사를 짓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농사가 장마, 가뭄, 태풍 등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공부도 필수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부터 스마트팜 건축까지 해주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해주고 정보들을 알려주는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4회차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2024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걸 최초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이런 박람회가 있다는 건 저도 언뜻 들어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꼭 스마트팜 관련된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업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기농기촌 상담회, 산업연계 세미나, 미래농업 대응전략 심포지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마련이 되어 있고 사전 신청을 하시거나 현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박람회 일정 살펴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올해는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참여 업체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흙, 햇빛, 농약이 없는 식물공장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배양액과 LED 조명이 채소를 키우는 시스템인 분광조도계를 생산하는 하이랜드 코리아, 농업용 전기온풍기 스마트쿨 냉온풍기를 생산하는 창성, 농업용 방충, 방제, 육묘, 생장용 LED 조명을 생산하는 제펜 마그네트, 양액 공급기,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UV 살균기, 농기자재를 생산하는 신한 에이텍, 무독성 친환경 살충제 등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하는 쉐어그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생산하는 원스프링, 농업용 드론, 관제 플랫폼을 생산하는 프린유, 병해충 예찰 장치,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생산하는 유샘 인스트루먼트, 스마트팜 솔루션, 스마트팜 IoT 장비를 생산하는 세인티, 농업용 CO2 발생기, 연소 제어 기기, 모바일 무선식 온습도 등을 생산하는 KJ 테크놀로지, 축산환경 교육 시스템을 관리하는 축산환경관리원, 농촌용 자율차량, 보행보조용 입는 로봇, 농업용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DK, 미니 온실, 스마트팜 모니터링 시스템, 병해충 진단 시스템 등 IT 서비스 전문업체 솔트웨어, 충해 관리용 유기농 자재를 생산하는 일광 BT, 자동 동력 운반차를 생산하는 아트와, 스마트팜 관계관수용 배부류, 유량계, 여과기 등을 생산하는 효신 오토시그마, 복합기회 스마트팜 기자재를 생산하는 다함, 농업용 냉난방기를 생산하는 코리아 에너시스, 자동 조향 키트, 농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하다, 클라우드 기반 원격 제어 시스템 장비를 생산하는 UBN, 시설 원예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해주는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남원시 귀농귀촌협의회 등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현장에서 등록하시면 만원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사전 등록을 미리 해놓으시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전 등록하시고 혹시나 방문을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사전 등록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 영상 더보기란 설명에 사전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까 클릭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전 등록을 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인스타에서 SF 코리아 계정 팔로우를 한 후에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참여 완료,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는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스타 리그램 이벤트도 있는데요. 인스타에서 SF 코리아 계정 팔로우를 한 후에 해당 이벤트 게시물을 리그램하고 게시글 댓글에 참여 완료 멘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를 포함해서 각종 SNS를 통해 많은 정보나 사례들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금인 바쁜 요즘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도 답이 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다양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업체든 기관이든 어떤 경로든 상담을 직접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과 기관단체들이 나오는 박람회를 가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도 건축 박람회도 가고 했던 거 영상으로 소개도 해드렸었잖아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스마트팜을 준비하시거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미리 사전 등록하셔서 무료 입장도 하시고 다양한 이벤트 상품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